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번에 볼 총기는 다양한 시즌에서 얻을 수 있는 탕하의 귀환이라는 유탄 발사기를 확인해 볼 거예요. 다양한 시즌 무기니까 이번 시즌 무기죠? 요거는 이제 다양한 시즌 무기 파밍 방법이라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요것도 이제 이번 연차가 끝나면 파밍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차가 시작됐을 때 말하는 거예요. 파밍 방법이 없어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획득을 할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번 연차 안에 얻어서 꼭 제작을 가능하게 만드세요. 구매하신 분들은. 자, 그래서 이제 PVE 추천 특성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요렇게 네 개를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개. 여기 야전 준비, 위협 감지기, 황금 탄약, 선망의 암살자예요. 자, 네 번째는 일단 뭐 데미지 증가 특성이 있죠? 그리고 폭파 전문가도 있고, 그 다음에 볼트샷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는데, 선망의 암살자 같은 경우에는 특수화기탄이나 중화기탄에 엄청나게 좋은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창이 더 많이 차기 때문에, 원래 이제 특탄 유탄 발사기는 한 발밖에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괜찮은 특성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볼트샷을 쓸 거라면은 요 특성이랑은 시너지가 안 맞습니다. 시너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시너지가 안 맞다고 해도 요렇게 쓰거나 요렇게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역시 시너지라고 해도 쓸만하단 얘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망의 암살자를 쓰려면 볼트샷을 안 쓰는 게 좋고, 여기 있는 폭파 전문가, 아드레날린 중독자, 광란 같은 걸 쓰는 게 낫다. 뭐 분행성 파괴 장치를 쓰던가. 여기 화음도 있고요. 뭐 이런 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를 쓰려면 요렇게 쓰려면, 근데 만약에 이제 볼트샷 쓸 거면은 재장전에 관련된 위협 감지기도 괜찮고, 뭐 야전 준비를 쓰거나 황금 탄약을 사용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특성을 좀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협 감지기 아니면 야전 준비에 볼트샷. 어차피 재장전도 빠르기 때문에 뭐 다른 거를 특히 해줄 필요는 없다. 선망의 암살자를 쓰려면은 여기 폭파 전문가나 아드레날린 중독자 광란, 뭐 분파장을 써도 되고 화음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두 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추천할 만한 거는 뭐 그렇게 없는 편입니다. 근데 적들을 잡으려면은 꼭 이렇게 쐐기 수류탄을 갈 필요는 없거든. 어차피 이 특수화기 유탄 발사기는 정의 컷이나 잡줄 컷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강성에 쐐기 수류탄 박는 게 좋습니다. 뭐 요게 아니 조금이라도 적은 없지만은 뭐뭐 뭐 조금이라도 데미지 증가가 엄청 크진 않지만은 일단 투사체 속도가 빨라가지고 착탄을 빨리 시키는 게 훨씬 유리해. 어떤 거든 똑같아요. 파동 프레임이든 이 경향 프레임이든 똑같이 빨리 발사해서 빨리 착탄시키는 게 제일 좋아. 이게 쿡펑을 하든 안 하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만약에 혼란의 수류탄을 쓸 거라면 그냥 다른 유탄을 써도 되고, 이 유탄으로 혼란의 수류탄용을 따로 만드는 게 좋아요. 예, 만약에 쓸 거라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요거 두 개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걸작인 경우에는 만약에 볼트샷을 쓸 거면 재장전 쓰고, 아니면은 다른 걸쓸 거면 투사체 속도를 쓰는 게 나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는 진짜 취향입니다. 여기는 진짜 전체가 다 취향이거든. 취향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쓰는 게 낫고, 여기 제가 추천하는 건 강성의 쐐기 수류탄. 요거는 약간 고정 같은 느낌이야. 여기 취향이라고 했다. 강성이랑 쐐기 수류탄. 그 다음에 내가 볼트샷을 쓸 거라면 위협 감지기나 야전 준비를 추천합니다. 야전 준비나 위협 감지기를 쓸 거면 볼트샷. 뭐 황금 탄약도 마찬가지고, 여기 세 개를 쓸 거면 볼트샷 쓰시고, 선망의 암살자를 쓸 거면 폭파 전문가나 아드레날린 중독자, 광란, 분해성 파괴 장치, 화음 중에 하나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좀 이제 범위가 크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협 감지기에 볼트샷 쓸것 같아요. 걸작은 재장전을 해가지고 강성에 쐐기 수류탄에 위협 감지기에 볼트샷, 이렇게 쓸것 같아. 선망의 암살자를 쓸때 볼트샷을 써도 상관없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시너지가 역시너지긴 하지만은 이게 쓰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최앞에 이렇게 추천하는 건좀 이해가 좀안 가긴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요동 볼트샷 있는데 요동을 써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재장전은 다른 데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위협감지기가 있는 게 재장전이 훨씬 빨리 할수 있다. 물론 인파이트를 할 경우지만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PVP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이제 직격으로 맞추는 거는 초고수만 할수 있는 그런 영역이거든, 솔직히.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근접 6탄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근접 6탄이라고 해서 진짜 뭐먼 거리에서 뻥 터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것도 되게 얇은데 조금의 도움만 줄 뿐이거든요. 조금의 도움만 줄 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갑시다, 이거는. 뭐요 혼란 수류탄 해가지고 엥 만들어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이거 투사체 속도를 좀 빨리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강성 발사. 근데 다른 거 줄어드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그냥 뭐 요런 거를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차이가, 여러분, 차이가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나는 편은 아니고, 요런 걸 착용을 해도 높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쵸?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취향에 따라 하는 게 좋아. 난 근데 빨리 날아가는 게 좋으니까 강성 발사를 찍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한데, 위협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5m 안으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1이 발동하잖아. 뭐1 발동해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뭐 핸들링도 좀 올라가고 해가지고 상당히 괜찮은데, 어차피 다른 거를 추천할 만한 게 별로 없어. 사격 교체나, 사격 교체도 나쁜 편은 아니고, 위협 감지기도 좋고 해가지고 요거 두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요동을 해도 되고. 네, 뭔 소린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화음이나 아니면 뭐 분해성 파괴 장치 정도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뭐 요런 거 쓰던가. 근데 이거는 발동하기가 3명이라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사격 교체나 위협 감지기를 쓰시고, 저는 위협 감지기를 좀더 추천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분파장이나 화음을 추천하는데, 저는 화음이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특성이 다르지. 뭔 소린지 아시죠? 화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무기로 까고 이걸로 유탄 발사기 쏠 때, 그때 유리한 거야. 그럴 경우에는 사격 교체가, 아니 사격 교체가 아니고 이거 뭐야, 사격 교체가 괜찮을 수도 있어. 그리고 분해성 파괴 장치는 요걸로 데미지를 줘서 쉴드 빵깐 다음에 물리무기 취약해지니까 물리무기를 가격을 할때 요거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다 특성이 다른 거죠. 스타일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를 거면은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고르는 게 낫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투사체 속도로 가도 좋고, 투사체 속도가 엄청 빨라지잖아요. 뭐 어차피 이게 높은 편이라서 뭐 그렇게 저거 하진 않은데, 아니 뭐 폭발 반경을 좀 늘려도 상관없고요. 능력치가 최대야 돼서, 뭐야 이게 최대라고? 아, 더 이상 안 올라가나? 아무튼 모르겠어. 이거 왜 최대화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안 올라가는 거야?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나와? 죽여볼랑.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안정성은 솔직히 의미가 없어. 요거 한번, 이거 원래 더안 올라가나? 그거 한번 알려주,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되겠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격교체랑 분파장, 요거는 화음이랑 분파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일에 따라 바꾸시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일에 따라 바꾸시면 됩니다. 사격교체는 그거야. 쏴! 죽여. 이 무기를 죽였어. 그러면 사격교체가 스택이 쌓이고, 이걸 집어넣을 때 엄청 빨리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준비할 때도 엄청 빨리 준비해. 그러니까 다른 무기를 쓰고 다시 돌아올 때 좋은 거야. 아, 물론 이 무기만 해당되는 겁니다. 다른 무기가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서 사용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무기는 여기까지 보고, 다른 무기 알고 싶으신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